안녕하세요. 자취아재TV의 자취아재입니다. 개인적인 일로 잠깐 유튜브 촬영을 못했는데요. 자주 영상을 올리지 못해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요리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리사를 하시거나 요리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유튜브 영상이나 인터넷으로 요즘 요리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요리에 대한 세밀한 정보나 요리를 하는 분의 생각 등은 인터넷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리를 조금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게 요리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요리책이 좋다고 말하기보다는 제가 여러 권의 요리책을 사면서 느낀 것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 좋은 요리책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초보자분들과 어느 정도 요리를 하신 분들의 기준이 달라서 조금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초보자분들을 기준으로 요리책을 고른다면 요리학교에서 출판한 요리책을 고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요리학교에서 출판한 책들의 경우 재료에 대한 설명, 조리 원리, 레시피의 정성 같은 조금 딱딱하지만 기초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리 경력을 막론하고 언제든지 요리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요리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도 기초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언급했는데요. 모든 분야가 기초를 소홀히 하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요리를 10년이 하든 20년을 하든 30년을 하든 발전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리의 기초는 요리를 하는 내내 함께 하기 때문에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책이 요리학교에서 나온 요리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리학교에서 나온 요리책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요리책은 가이드일 뿐 답은 아니다 입니다. 요리책대로 요리를 만들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요리책대로 요리를 만들다 보면 제가 생각했던 맛과 다른 맛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맛이 안 나는 경우도 많고요. 이것은 사람들의 입맛이 나라마다, 성별마다, 연령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리책을 볼 때 레시피에 연연하지 말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요리하는 사람의 생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자가 왜 이렇게 요리를 하는지 요리 과정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 데쳐야 되는지, 어떨 때 굽는지, 재료의 조화, 밸런스 등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리 공부를 하시려면 화려한 표지보다는 이 사람이 말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레시피가 없는 요리책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요리사의 생각이나 왜 이 요리를 택했는지 아니면 이 요리에 대한 상상 같은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상은 넓고 요리책은 많다 입니다. 저는 십수년 전에 지방에서 요리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유튜브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없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요리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요리에 대한 정보라든가 기술들이 문자로, 영상으로, 소리로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 세계의 요리에 대한 정보가 한국어 뿐이라면? 이라는 생각을 하신다면요. 그런 가정을 해보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지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리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외국어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30대가 넘어서 외국어를 공부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영상에서 세 번째 주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에서 탈피를 하고 싶으시면 외국어를 공부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밖에 경제적인 부담으로 요리책을 구매하기 힘드신 분들은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요리책들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복사나 이렇게 대여도 가능하오니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요리책을 보시고 많은 것을 느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꼭 필요하다 싶은 요리책은 꼭 구매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서시장이 아주 작은데요. 이렇게 빌려보기만 하고 이렇게 구매를 안 하게 되면 물론 출판하시는 분들이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남아야지 출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요리책을 나오도록 조금의 돈이지만 구매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